이거를 정할 때 굉장히 이렇게 주제들이 무거운 그런 주제들로 해서 발표가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듣는데 역대로 이런 세미나 하면서 가장 무거운 주제로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편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목차는 없지만 이제 현재 등산 동향, 코로나에 우리 등산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MZ 세대가 본 변화된 복장, 그리고 국내 위험도에 다른 스포츠, 해외 어떤 그 위험도에 따른 스포츠를 이렇게 가지고 50분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동향으로 보면 아까 계속 그 앞에 계신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알피니즘에서, 알프스 어떤 그런 등반을 해서, UAE에서도 그렇고, 좀 세계적인 동향이 뭐냐면은, 알파인 등반, 좀 어려운 등반에서 마운테어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산을 즐기는, 또 산을, 자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책임을 가지면서 즐거움을 두 배로 하는 그런 것들이 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등산의 동향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우리 등산의 방향은 환경을 이용을 하면서 환경을 최대한 어떻게 아끼고 갈 것이냐는 크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산에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닥까지 흘러갑니다. 지금 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몰랐을 때 하던 표식기, 즉 백두사관의 그 표식기라든가, 그다음에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이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우리의 계곡을 따라서 강으로 가고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글자 그대로 미세하게 남아 있는 거지. 자연 속에 융화되거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완전히 자연과 동화되려 그러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산에서 그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에서 그 생긴 식수는 그 가장 그 물이 흘러내려갔을 때 제일 먼저 먹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식수원으로 시작되는 거죠. 산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다니는 어떤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젊은 청소년들이 산행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산행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데리고 산림문화원에서 작년에 발표된 산림 여고 활동의 참여 동기라고 해서 저도 여기에 같이 이걸 질문서를 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양, 휴직형, 교육, 합숙형, 그다음에 건강 증진형, 그다음에 레포츠형. 이런 식으로 산림 문화가 지금 구분을 되고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 속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요. 국립공원이나 산림청에서 문제는 한쪽 부서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산림 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어떤 그런 임무에서 자연을 관리를 하고 있고 한쪽 부서는 뭐냐면은 그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두고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부서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산림은 보호가 될 거고 한쪽은 사람을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거를 서로 상충되는 거를 잘 융합을 해서 우리 산림 문화라는 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산림을 통해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 연령층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증진형이라는 거죠. 자연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건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산 우리 강사가 돼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서 콘텐츠를 가지고서 이용을 하면 또 교육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합숙량 어린애들은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청소년한테는 내푸치형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 먹어서 중장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휴식형 그다음에 마지막에 50대 이상은 건강 증진형 이런 식으로 이 산림여가 활동에 참여 동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웹상에 떠 있는 각종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밑에 그 웹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저 주소를 따라가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안 되게. 아, 이게 꼭꼭 집어 눌러야 되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MZ Z라는 세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198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 세대가 되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출생한 Z 세대 손들어 보세요. 확 제치켜버릴까 보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무슨 일들을 해왔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산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들로 많이 나왔는데 특히 MZ 세대가 등산으로 많이 나왔는데 국립공원 통계를 보면 작년 대비 북한산 입장 개수가요 78%. 코로나 때는 다 막혀 있다가 올해 4월 달에 입장 개수가 78%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작년 대비. 그다음에 등산객들은 중장년층에서 78% 증가했지만 여기 MZ 세트가 그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입고 오는 게 뭐냐면은 밀려름센의 등산적 MZ 활동에 그 결정적으로는 스포츠 활동을 실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되자 그 영향으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나오는 모습이 여러분들 사서 레깅스를 입고 나옵니다. 근데 이그 대표적인 지금 그 업계에서는 에슬레저라는 말을 쓰는데요. 운동과 레저를 한 복합 용어인데 이 지금 등산 용구를 아주 용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가 등산 의류에서 어떤 그 젊은 휘트니 쪽에 그런 의류를 지금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그 실내 스포츠 활동을 어렵게 만든 코로나 사태로 저 보시면 됩니다. 쪽으로 가서 있어. 네. 이게 밤이야, 이게? 거기서 눌러주세요. 이게 안 되겠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보면 이런 이제 트렌드로 바뀌면서 2013년도에 7조가 됐던 이런 것들이 18년도에 4조로 약 4조, 3억, 아, 3조 얼마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음을 내면서 4조로 됐는데 4년 동안, 5년 동안의 결과물이 우리 아웃도어가 굉장히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아웃도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등산업계에 관계된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업계의 어떤 아웃도어 시장에 영향을 안 받고 어디가 받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애슐레저의 그런 복장을 만드는 회사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4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브랜드를 접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브랜드를 접은 회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브랜드 접은 회사 중에 하나에 기술자문이 있다가 뭐 회사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도 그냥 나와 있었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이 4년 동안, 5년 동안에 엄청난 그 하락세를 지금 와서 지금도 그 하락세에 계속 동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웃도어 시장은 좀더 지금 축소되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설애설하는 말을 그 간혹 우리는 그런 잘 쓰질 않는데 이 업계에서는 애설애설하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운동과 그 애슬레틱, 운동과 레저를 보면서 애슬애설하는데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운동복과 평생복 경계를 허문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최초에 그 영원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 한 15년 전에 영원에서 히든피크라는 그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히든피크? 그때 그 시장이 지금 했으면 성공했을 때 히든피크 한 15년 전에 도시 아웃도어를 가지고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그 등산복을 만들었어요. 히든피크가 그 브랜드인데 한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등산을 가는데 그 시티형 등산복을 입고 어떻게 가냐. 등산복을 가야 폼이 나는데 이건 폼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히든피크라는 게그 저가에 그 세일 매장 매대에 다 올라가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됐는데 아마 그 시장이 지금 이걸 먼저 롯데 했으면 아마 히트쳤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 그 시대에 맞지 않아서 망했지만 지금 그 아웃도어 시장은 그런 일에서 직격탕을 맞았습니다. 거의 작년 매출 대비 약1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0% 상승하면 그 회사는 그 이윤이 없는 상태죠. 10% 정도 작년 그 작년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올 매출은 작년 대비 10%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국내 중장년층 수요가 2030, 20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슬레지의 그 복장을 만들던 의류를 만들던 회사들만 호황을 일으켰습니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를 급속도로 입지가 좁아지고요. 등산용 레깅스가 나오면서 옷의 제품에 또 한계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알고 있는 젊은 한 40대 여성도 레깅스가 한 30벌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용 레깅스가 한 20벌, 등산용 레깅스가 한 10벌 정도 되는데 이러면 레깅스가 여름용, 가을용, 겨울용, 바람 부는 날, 추운 날이 두께가 다 틀린 걸 입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워낙에 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레깅스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퍼포먼스로 인해서 다양한 우리는 똑같은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그 기능은 다 틀린 걸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봤는데 저는 애슬레저 하는 그 애슬레틱 하는 그 복장과 우리 아웃도어라는 그 레깅스의 복장이 틀리냐 그랬더니 틀리답니다. 조금 더 아웃도어를 겨냥해서 만든 이 레깅스가 등산용 레깅스가 좀더 편하답니다. 저런 그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활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여기 뭐 업계에 계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바지는 전부 다 이렇게 꽉 끼는 레깅스로 하다 보니까 밑에 옷은 한계가 부닥쳤어요. 한계성이 부닥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를 지금 추구하느냐면은 웨스트업 상품. 상의 쪽에 지금 치중을 하고서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 레깅스와 얼마나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유명한 그이 의상 디자이너들도 지금 우리만 이 레깅스가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붐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에콰도르 갔을 때는 에콰도르에 할머니서부터 애까지 전부 다 레깅스만 입고 있습니다. 그 더운 여름,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운 게 필요가 없는데 가장 편한 복장이 레깅스거든요. 그런 연후에서 이 등산용도 레깅스가 어떤 면에서는 실내에 있던 것들이 실외로 나온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인터넷 뜨시면 등산 레깅스 치면 이분이 나옵니다. 이 실물입니다, 실물. 치어리더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가장 원초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레깅스 입는 가장 원초적인 거는 자기 몸매 과시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매를 어느 정도 봐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세희 씨는 그렇게 입고 나와서 자기 몸매 보여주는 거 좋아할까? 때에 따라서, 에이, 뭐 봅시다, 그럼.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건데, 이 레깅스를 입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 몸매를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옷을 입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이가 많겠지만, 내 앞에 저런 여성이 지나가면 눈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기가 민망합니다. 앞에서 엉덩이가, 특히 계단 올라갈 때, 붙어서 가면, 실룩실룩했는데, 이거를 사진 찍거나 이걸 쳐다봤다고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거는 안 걸립니다. 이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몸매를 과시하기, 이게 저거 지하철에서 이거 사진 찍다가 소송 전에 휘말렸는데 판결은 이거는 민다리도 아니고 특정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요 부위를 이상하게 찍으면 걸리겠지만 이걸 쳐다보거나 그다음에 사진 찍거나 하면 대체적으로는 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에서는 근데 사실은 저기에 좀 반바지 하나 입어주면, 서로들 보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의식이 없어서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등산에서, 먼 거리에서는 괜찮은데, 가까운 거리에서 내 앞에, 특히 저기 100군데 올라갈 때, 철다리 철길 올라갈 때 되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못 갑니다, 뒤에서. 그럴 때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시고 아주 편안하게 가시면 앞뒤에 보는 거 상관없이 눈이 안 마주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웃도어 시장에 작년서부터 작년 급속하게 등산 우리를 만들던 회사들이 전부 다 레깅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불량약국, 코오롱, 디스커버리, 밀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대부분 등산용 레깅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젊은 애들이 이 옷을 안 사입는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안 사입습니다. 이 친구들은 애슐레틱이 되겠죠. 실내에서 하던 유명한 그런 어떤 요가복이라든가 체조복이라든가 이쪽에서 나온 옷을 사입고 오지 이 등산복으로는 잘안 사입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간지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한대요. 아, 등산복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또 다른 젊은 친구한테 좀 물어봤는데 왜 레깅스를 입고 등산복을 안 입냐 했더니 불편하답니다. 저걸 입고서 다시 등산복으로 갈아입으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저는 그거 얘기를 했을 때 뭐를 느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 40대, 50대 이상의 세대와 2030의 MZ라는 밀레니엄과 Z세대가 체형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보다 이제 다른 체형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먹는 식문화에 체형이 바뀌는 건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대에서 또 우리는 쫓아가려면 여러분들도 레깅스를 입고 산에 가시면 2030과 거의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건데, 특히 남자들은 꼭 반바지를 입고 하십시오. 그냥 예전에 우리가 저기 80년대 초에 사실은 이 클라이머들이 레깅스 문화를 쫄쫄이바지라고 리드했었어요. 우리 그거 여기 계신 80년대 클라이밍 하신 분들은 쫄쫄이바지 다 입고 클라이밍 하셨잖아요. 저도 했고. 그래서 그거 민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거 병원에 있는 환자복이나 수술복 입고 가세요. 그 수술복 파란색, 하얀색, 그거 도복. 그다음에 좀돈 있는 분들은 도복을 사서 그 바지에 그 바지를 좀 부드럽게 또 빼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깅스의 그 선도가 됐는데 그 유행은 돌고 돌아서 30년 만에 이 레깅스가 다시 왔어요. 30년 전에 입던 것들이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자, 다음. 자, 깜짝 놀랐습니다. 노스페이스에서 뭐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은연중에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광고에 활용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노스페이스 예전에 그 클라이밍팀이라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에 이제 클라이밍팀이라는 걸 없애려고 이 친구들이 예슬레저 팀이라는 그 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그 신운선과 그 옆에 그 클라이밍하는 근데 이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옆에 맞나 모르겠어요. 클라이밍 하는지 다른 운동회에서 팀인지, 이렇게 그 레깅스를 입고서 그 어떤 광고에 화보에 활용을 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윤선이 다리가 저렇게 긴지를. 얘키 작거든요, 이 친구. 근데 거의 그 이효리가 광고에 나오는 수준으로 그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도 제 키보다 더커 보이죠. 우리 그저 풍속도라 그러면 풍속도라 그럴까? 좀그 새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저 같은 경우도 산에서 이런 분들이 그 많이 막 움직일 때 보면 조금 더그이 사람들이 그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배려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바지 정도 하나 편하게 입고 다니면 서로들 좀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우리 그 이런 세대들을 견주어서 또 하나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이 산을 이용한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산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를 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우리가 지금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활동을 주도해 줄 거냐 아니면 이거를 또 교육을 할 거냐 부분들은 이 세미나에서 좀잘 가져가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트레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는 트레킹, 그다음에 하이킹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젊은이들은 트레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트레일 앞에서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왜냐면은 며칠씩 가는 거를 장기 트레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산에서 뛰면 트레일 러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좀더 쉽게 하면 산악 구보죠, 우리말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일 백패킹이라는 얘기를 또 젊은 친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얘기했던 고난도의 어떤 위험을 수반한 그런 등반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초점은 마운테어링인 거죠. 산을 어떻게 즐길 거냐. 산을 어떻게 갈 거냐는 그런 데서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젊은 친구들이 아까 그 레깅스 입고는 그 장기 등반을 못 합니다.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이었던 코스를 잡아서 심지어는 등산로 입구에서 그 한쪽에 커피를 사서 이 들고 한쪽에는 가벼운 간식을 비닐봉지에 들고 그냥 간단히 갔다 오고 조금 더 하면 힙색 아주 그 작은 가방을 들고 산행을 합니다. 거기에 간단한 그 식음료를 들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무거운 배낭과 비싼 배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그 걷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어딜 갈 거냐. 아까도 여기 뉴스에서 보셨지만 갔다 와서 그 동네에 맛집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자기를 과시했을 때 질문지하는 게그 SNS 통해서 자기가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거지, 자기 산에서 신장 그 아웃도어에서 어떠한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그런 SNS 활동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트레일, 그다음에 좀더 심하면 그 러닝,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 박미숙 발표자가 얘기했듯이 그런 사이트에 보면 그이 한성 그 도성 그 뭐야 외곽 뛰기 야간에 그런 모임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게 있어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때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하면 장기 트레일 가기 전에 이런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비박 산행이라는 걸이 친구들도 합니다. 근데 이 우리하고 좀 개념이 틀리게 하고요. 우리도 이런 비박 산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장년 취리하는 비박 산행은 또 여기 공단에 계신 분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 비탐 등산로를 주로 다니는 비탐 비바커들이 있습니다. 비탐 비바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규 등산로는 안 가고 항상 우리가 남들이 안간 계곡과 능선 산을 찾아서, 그게 국립공원이든 산림청에 관한 소속이든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산이든 유명한 계곡과 산을 이 비탐 그 비바커들은 항상 다니는데, 지금 여기는 관할제입니다. 관할제는 공식적으로 저렇게 야영을 할수 있는 데고요. 이런 것들이 그 야영이 허가가 안 됐지만 순간적으로 야영으로 아침에 싹 걷어가는 그런,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많이 유명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비박 산행을 하는 게또그 유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분들의 또 SNS에 들어가 보면 유명한 분들은 아까 그 유명한 사람처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설악산에 가장 놀란 게, 설악산에 여러분 그 핸드폰 쳐보시면 도깨비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도깨비바위. 아시는 분 계세요? 도깨비바위? 도깨비바위 한번 쳐보세요. 그게 우리는 바위만 하러 다니다, 예전에 지금 일산금지된 칠영재봉에 있는 초입에 있는 바위입니다. 찾아보시면 도깨비봉 치면 그 바위가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비바커들은 그런 명소를 다 사시사철 저기 지리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설악산까지 그런 걸다 누비고 다닙니다. 철마다 비 오는 날 장마졌을 때 어디 건폭이 어디 가면 빗물이 떨어지니까 폭포가 생기는데 이 경치 보러 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폭을 가가지고 눈이 쌓였는데 남들이 모르는 비경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요새 뭐 새롭게 뜨는 게 노르딕 워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게 뭐그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그 등산 산을 통해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데, 저 의외로 노르딕 저 워킹이 온몸 운동, 그냥 걷는 것보다 노르딕 스틱을 들고서 운동을 함으로써 좀더 많은 그 역동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거리를 가서.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그 경사도가 있는 데서는 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저희 산에 그 평지가 많은 그냥 등산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그 일본에서는 그 중장년층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짧은 시간에 좋은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그 산악 자전거죠. 산악 자전거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안으로 그 산악 자전거 이용 법률안이라는 그 자전거 이용 법률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법률안을 가지고 산악 자전거의 어떤 그 행위를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남 쪽에 있는 남한산성은 못 들어갑니다. 자전거가요, 지금. 예전에 거기가 서울 근교에서 많이 들어가던 거였었는데 못 들어가고,
저기 그 광주 쪽에 있는 남원산성 쪽은 아직 그 법률안 그쪽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쪽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등산이라는 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 있어요. 한쪽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그 산림 문화를 이용해서 좀더 복지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복지 향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한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 노는 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각자의 회사에서 기여하는 기여 그런 공헌도가 크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산림 문화를 그다음에 우리가 산에서 등산하는 아웃도어에 대한 부분을 어디든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에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등산을 가면 모두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사실은 이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이해도에 따라서 바뀐다고 봅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런 레깅스를 입고 그런 트렌드한 문화를 가지고 가지만 다시 은퇴한 나이라든가 중장년층에서는 새로운 또그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런 저 자전거 백패킹이라는 게 새로 요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지만 자전거 백패킹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거를 좀더그 심화돼서 가면은 자전거를 가지고서 외국에 한 달, 두 달씩 그런 오지를 여행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저도 그런 문화에 부응한다고 자전거 타는 사람 쫓아다니다 보니까 등산이 아닌 그런 산을 이용한 다른 문화들이 또 있고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덕산기 계곡 가면 비 오는 날 갔더니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름 장마 때 갔던 장면인데 저분은 54년생, 아 56년생 여성분입니다. 덕산기 계곡은 그냥 걸어가도 좋지만 저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계곡을 등행을 했는데 9구비를 넘어야 다음 마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물을 9번을 넘어가야 됩니다. 9번 넘어갔어요. 이게 한 7번째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장마가 져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물을 한두번 정도만 거는 건 나머지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계곡인데 우연하게 이제 저런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웃다 중에 새로운 것들이 자전거 백패킹도 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 중에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일부 국한된 장소와 국한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등산하고 산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인데 질문자는 이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있고 행글라이딩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크게 뭐 단양이나 그다음에 용인 쪽에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인수봉에서도 예전에 백운대에서도 뛰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패러로 인수봉에서 뛰어내린 거는 제 친구가 한 20년 전에 딱 한 차례 이에는 인수봉에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거기는 도약거리가 저 패러글라이딩 하려고 그러면 준비된 부분은 괜찮은데 준비 안된 그런 노지에서는 30m 정도의 도약거리가 필요하답니다. 이 풍력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인수봉은 아시다시피 올라가면 그 하단에 그 왕경사 슬랩이 있는데 도약거리가 10m밖에 안 된답니다. 10m 안 되는 부분에서 뛰어내리는데 한 10번을 하다가 목숨 걸고 뛰어내려서 저 도선사 주차장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고요. 백운대는 가능하답니다. 근데 지금 국립공원 안에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위험해서 백운대에서는 뛰어내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도약거리가 딱 30m 된답니다.
이런 스포츠는 지금 이거는 이제 포카라에서 그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일반인들이 이걸 배우기에는 좀 힘들지만, 듀얼로 그 어떤 그 가이드를 통해서 같이 가는 행위도 산악운동에서는 재미있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산림청에서 밀고 있는 산림 지도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산악승마라는 걸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도 이런 그 관련된 교육을 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한국의 어떤 그런 트렌드입니다. 근데 산악승마가 어떤 그 산악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아직도 유연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추진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서도 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시야가 최소한 20m 이상의 어떤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고, 말이 앞발을 들면 거의 3m, 4m 이상 앞발이 걸리니까 이 위에 가지도 4m 정도 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폭도 최소한 1.5m의 폭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산악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려 그러면 그 인도를 이용했는데 이 인도를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새로운 트렌드로 산악승마를 계속 그 준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발표한 스포츠의 위험도라 그래가지고요. 쭉 가서 봤는데, 저는 이 산악 부분에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오로지 그 스포츠라고 이름 붙인 그런, 근데 여기 보면 레드, 옐로우, 그린이라는 게 있어서, 자세히 보면 등산과 스키가 그렇게 어려운, 위험도에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굉장히 안전한 등반 쪽에 들어가 있고, 그 스포츠로 보면 축구, 자전거, 무도 스포츠, 농구, 항공 스포츠. 아까 얘기했던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무도 스포츠는 뭐 태권도나 유도 그런 걸 얘기하고요. 농구, 자전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로 되는데, 저 아마 저 등산은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 마운티어링 그 정도의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게 그 하여튼 클라이밍으로 가면 레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이런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한번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된 그런 스포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줌 지리는 스릴감, 가장 위험한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제일 위험이 그 빈번한 그런 순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서치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공감 될 만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보면 공감된 얘기입니다. 이게 스포츠가 10개 종목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버티칼 클라이밍에서 버티칼 베이스 점프라 가서 뛰어내리는 게그 당시에는 2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스포츠였거든요. 엘캡에서 뛰어내리면 2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그런 게 이제 버티칼 클라이밍, 버티칼 다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가장 1위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 10위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가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사망률이 20만 분의 1입니다. 20만 명이 할때 1명 정도가 사고 난다 그러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접합하거나 하기는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시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죠. 9위가 스카이다이빙. 사망 확률이 16만 분의 1.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데, 저는 이 고공 스포츠가 클라이밍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클라이밍이 이거보다 더 위험한 스포츠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8위. 8위는 이제 스키 점프입니다. 사망 확률이 8,300분의 1.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이건 일부에 몇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 운동을 하는, 이 경기를 하고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8,3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잘만 하면. 9위가 산악스키입니다. 산악스키가 5,500분의 1 정도 돼서 그것도 점프보다 더 안전한 그런, 아니, 저, 위험한 스포츠구나.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한 스포츠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악스키, 여기서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외국에서 하는 산악스키였던 거는 아마 질적으로 좀 틀리다고 봐야죠. 우리가 생각했던 산악스키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는 산악스키는 어떤 그 고산에서, 어떤 그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운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위험 요소가 있죠. 눈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스노우브릿지, 그다음에 그 에어포켓,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개. 이 인터넷이나 제 주위에서 보면 가스킨 날 엉뚱한 데를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가가지고 가스킨을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속도가 제한돼가지고 이때는 거의 목숨 걸고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위는 절벽 다이빙입니다. 2,300분의 1. 이 절벽 다이빙이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 점프하고 비슷하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대신 이거는 이제 낙하산이 없이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위험도가 굉장히 큰게 떨어지면서 그 암벽에 부닥칠 수도 있지만 물속에 입수를 할때 물속에 잘못 입수를 하면 안에 있는 다른 그 물체와 바위와 부닥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절벽 다이빙에 물에 들어갈 때 물의 지면에 닿는 압력이 엄청나답니다. 잘못 들어가면 그 몸의 충격력이 굉장히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복싱입니다. 2천만 분의 1. 그 프로복싱은 인터넷으로도 우리 보도 맞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내거나 뇌출혈이나 그다음에 알리도 저런 운동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왜냐면 뇌를 많이 손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지가. 그 부분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답니다. 4위. 4위는 프리클라이밍. 요거는 이제 일반에 우리가 쓰는 로프를 가지고서 하는 암벽 등반이 아니라 로프 없이 등반하는 그런 건데,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 이그 아놀드 호날두가 그 요세미트 올라가는 그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거 저두 번을 못 봅니다. 막 몸에 손발이 저려가지고 제가 막 찌릿찌릿합니다만은 그 느낌을 아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거 자주 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무 아주 위험한 그런 느낌을 많이 위협을 받아서.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저번 전주에 인수봉에서 구경객을 후리로 올라간 우리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로프 없이 올라갔는데 구경길에 마지막에 오버행 11C거든요. 오버행 넘어가는데 그거를 자유 등반해서 넘어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도 인터넷 보면 인수봉 프리클라이밍 나오는데 너무 너무 제가 오버행 밑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떨고서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서 11C에 로프 없이 올라간다는 그 멘탈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도 보면 그런 멘탈의 정신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나 봅니다. 이거는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나마 이거는 해벽에서 가니까 아까 했던 디핑 클라이밍이니까 조금 안전하죠. 이 디핑 클라이밍도 점점점 난이도가 세져가지고 오뱅을 5m, 6m 가는 게 아니라 10m에서 저 고도를 20m까지 최근에 올렸습니다. 20m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물에 입수가 잘못되면 내상을 입거든요. 근데
20m 이상 올라가는 그런 그 장면도 있어요. 네. 세 번째로 모터사이클 경주를 합니다. 1000분의 1. 1000명 중에 한 명이 죽는다네요. 제가 이건 모터사이클을 타보질 않아서, 이거 장비비가 이것도 많이 들어서 제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이거 행글라이딩입니다. 이것도 1000분의 1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은 개발한 사람이 다 저거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1위 해주세요. 1위에도 베이스 점프인데, 이 베이스 점프 창시자도 베이스 점프 하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베이스 점프가 어떤 바닥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베이스 점프가 저런 약자의 준말이더라고요. 볼더링, 빌딩, 안테나, 교각, 절벽. 이걸 모아서 이런 데에서 뛰어내리는 거를 베이스 점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이스 점핑은 지금 저런 하늘을 나는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말하면 스카이다이빙을 먼저 패러를 이용해서, 낙하산을 이용해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 1000번 정도 해야 저런 윙슈트를 입고서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무슨 검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윙시트를 입고 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베이스 점프를 패러글라잉, 그러니까 윙시트를 이용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낙하산을 이용해서 뛰어내려서 어떤 그 고공에 대한 그 바위에 대한 어떤 그 감흥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가장 익스트림 스포츠의 가장 위험한 단계가 저런 윙시트 베이스 점프입니다. 이거는 10명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세계에 이그 대회에 1등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목표를 두고서 할 때마다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이 계속 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익스트림한 부분들은, 정신적인 메탈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묵직한 세미나에 듣는가 저렇게 저는 좀 호기심이 많고 재밌는 걸로 중간에 잘 끼어가지고서 했습니다. 제가 제 시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안 받겠습니다. 많이 쉬십시오. 감사합니다.